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아, 코로나19가 아직도 엄청난 기세로 또 확산 중이고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올여름은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얼굴 나오는 콘텐츠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저는 일 때문에 거의 뭐 학교 집 이렇게 다니고 있고 요새는 이제 일하는 게 있어서 그래도 주말에 종종 촬영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여름철 그리고 무더운 장마철에 드론을 관리하고 비행하는 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장마철 드론 팁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네, 역시나 이번에도 또 말씀드리게 됐네요. 드론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배터리죠. 이 리튬 배터리는 100% 충전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면 셀 전압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배터리의 배가 불러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비행 중에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드론이 추락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도 요즘 나오는 드론들은 이런 스마트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가 스스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압을 낮춰주거나 자동으로 방전을 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을 100% 믿진 마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충전을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드론의 비행을 통해서 배터리를 사용해주는 겁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한 번 내리면 정말 오랫동안 오기 때문에 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 타이밍을 잡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데요. 주말에 비가 오게 되면 뭐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 최대 막 열흘 이상 비행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따라서 장마철에는 스토리지 모드라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50에서 60% 정도로 조절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비행하기 한두 시간 전에 빠르게 충전해서 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100%로 충전을 했는데 비가 내린다. 그러면 드론을 일정 시간 켜두고 배터리를 좀 소진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에 가서 호버링 정도의 비행으로 배터리를 소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50, 60% 정도로 보관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50, 60% 정도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완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50%나 60%보다 낮은 30, 40%에서 보관을 해도 전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드론을 완충했다가 못 날리게 됐을 때 드론을 켜두고 일정 시간 켜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정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배터리를 켜두면 발열이 생깁니다. 이 발열이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오고 해서 해소가 되지만 그냥 이렇게 켜두는 경우는 열이 빠져나갈 방법이 많지 않죠. 그래서 드론을 켜둔 상태에서는 뭐 다른 데 멀리 가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열이 좀 심해졌다, 열이 좀 난다 하면은 꺼두시고 또 다음에 또 켜두시고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켜둬야 할 경우에는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플 세팅을 다시 만져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장마철 드론 팁은 바로 이착륙 장소 확보하기입니다. 네, 장마철에는 비가 정말 많이 오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은 땅에서 드론이 이착륙을 하게 되면 드론 하단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겠죠. 뭐 물이 튈 수도 있고 진흙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전자기기 내부에 물이나 진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따라서 이착륙 장소를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랜딩 패드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한 경우에는 얼른 어플에서 막 설정을 다 센서를 끈 다음에 핸드랜딩을 하는데요. 핸드랜딩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숙달된 분들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현재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 평창 청옥산의 600마지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드론 카페 정모로 모여서 다 같이 드론을 날렸는데요. 한 매빅 4대 정도 날렸던 것 같아요. 동시에 비행을 했는데 정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다행히 드론이 멀리 있지는 않아서 제가 얼른 당겨와서 랜딩을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랜딩 장소를 미리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드론이 젖어있는데 착륙을 하면서 땅에 있던 진흙이나 물 이런 게 튀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따라서 이렇게 안전한 랜딩 장소 확보가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 장마철 드론 팁은 바로 습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엔 습도가 정말 높죠. 습도가 높아서 막 찝찝하고 좀만 움직여도 막 땀이 나고, 그래서 막 에어컨도 제습을 틀어놓고 이렇잖아요. 꼭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습도를 만나게 됩니다. 안개가 낀 날이나 아침 일찍 비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드론을 막 날린 다음에 랜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드론 표면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습도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비행을 한 채 바로 집에서 그냥 보관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바로 녹입니다. 녹이 슬거나 부식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같은 녹이나 부식은 어디에 발생할까요? 바로 드론의 바디 곳곳에 박혀있는 나사, 그리고 프로펠러와 모터를 연결해주는 스프링, 이런 곳에 녹이 슬게 됩니다. 따라서 비행 후에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제거한 다음에 이런 스프링에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뾱뾱이로 이렇게 축축축축 해서 먼지나 이물질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팁들은 장마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냥 꾸준히 지켜주시면 정말 오랫동안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에요. 그리고 제가 습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장마철에는 날벌레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 끝나고 나면은 드론의 표면에 날벌레들 시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도 정말 깨끗이 닦아주는 게 드론을 위해서 좋겠죠. 네, 지금까지 장마철에 드론 팁을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비가 자주 오는 것을 고려해서 드론을 완충시켜두지 않기. 두 번째, 젖은 땅에 유의해서 이착륙 장소 확보하기. 세 번째, 비행 후에는 드론을 깨끗이 닦고 말려주기 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름철에는 무더운 더위와 직사광선 때문에 드론이 과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쉬엄쉬엄 날려주기, 드론과 조종자의 건강을 위해서 쉬엄쉬엄 텀을 두면서 날려주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무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 드론 비행에 항상 주의하시고요, 언제나 즐거운 드론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